안녕하세요. 저는 박명숙이라고 하고요. 저는 지금 파주 운적에서 한 9년째 천연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보니숍이라는 이름 타이틀로 쇼핑몰하고 이제 오프라인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. 디누는 이제 녹여서 만드는 녹여붓기 방법이 있고 저온보루로 만드는 그 식물성 오일로 만드는 저온법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주로 저온법으로 만든 비누를 좀 많이 좋아하고요. 저온법이 왜 좋으냐면 걔는 글리세린이 형성이 됩니다. 비누가 숙성되는 과정에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씻고 나시면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운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비누, 이건 녹여붓기로 답내품이나 이런 그런 종류로 많이 만드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아로마를 이용해서 디퓨즈나 속꽃 방향제나 소이 캔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또 저기 집에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얘는 피부에도 좋지만 또 환경에도 매우 친화적인 그런 장점이 좀 있거든요. 네, 감사합니다.